기름진 멜로 장혁, 정려원, 미용실 첫 만남 기싸움. SBS 세월화 드라마 기름진 멜로 장혁과 정려원이 미용실에서 기싸움을 했다. 7일 기름진 멜로 1회에선 두 칠성과 단세호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. 미용실에서 마주친 두 사람. 두 칠성은 미용사에게 옆머리를 더 잘라달라고 계속 요구했고, 이 말을 들은 단세우는 깍두기 같다. 안 된다고 간섭했다. 두 칠성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의 눈에 단세우가 빛나 보였다.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온 두 칠성은 내 머리다. 조폭 깡패처럼 잘라달라고 단세우의 말을 무시했다.